자, 481페이지 계약의 효력이 나오죠. 1번 쌍무계약의 효력에서 이를 쌍무계약의 특징이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쌍무계약이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이죠. 따라서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비로소 쌍무계약이다. 이게 뭐죠? 양거리 2번 성립상의 결론성이고요. 또한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고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다. 이게 뭐죠? 3번 이행상의 결론성이고요. 또 한쪽 당사자의 채무가 없어진다면 타방의 채무도 없어지게 되는데 이게 뭐죠? 4번 존속상의 결론성이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이행상의 결론성 때문에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옵니다. 우측의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고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면 나는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이고요. 2번 법적 성질해가지고 연기적 항변권이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연기하게 되고요. 3번 성립요건에서 가 쌍방의 채무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 한번 쭉 보시면 되고 넘기셔서 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에게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쌍방의 채무가 모두 변제에게 있어야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먼저 이행해야 될 사람 선이행 의무자는 말 그대로 먼저 이행해야 되므로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항상 그러느냐? 예외가 있는데 일단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민법에는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게 됐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인데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규제에 나와 있는 판례하고 사례를 좀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물론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인데 문제는 부동산은 현찰 박치기가 아니란 얘기죠. 부동산 대금은 우리가 돈을 뭐죠? 나눠주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먼저 주게 되는 거죠. 한 번에 줄 수도 있고 여러 번 나눠줄 수도 있고요. 중도금을 먼저 주고 마지막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잔금을 지급할 때 이전 등기 등기서류를 교부받는 것이 뭐죠?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중도금은 등기서류 받기 전에 먼저 이행하기로 한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등기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항상 그러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혹시나 싶어서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갑자기 그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가압류를 말소하기 전에는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생겼다면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에 대해서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고. 근데 가압류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중도금을 안 줬어요. 이행지체죠. 중도금을 안 주고 은근과 끈기로 버텼더니 드디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상대방도 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날이 되면 원래부터 동시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중도금도 동시 이행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 사이에는 지연배상금을 줘야 되거든요.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까지 합쳐가지고 뭐가 되냐면 동시 이행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을은 등기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그 기간 동안에 지연배상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자체 카드를 보시면 핵심 판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판례를 제가 읽어볼게요.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 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 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가 되죠?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등기 서류를 안 주면 이전 등기를 안 해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그 기간 동안에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뭐 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제부터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주는 것은 더 이상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채무 불이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을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을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돼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먼저 등기서류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는 것이 무섭다면 법무사 사무실에다가도 맡겨두기라도 해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켜야 그때 비로소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판례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아주 시험에 잘 냅니다. 왜요? 상식적이지 않아서요. 그죠?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이 을은 어떤 놈이에요? 중도금부터 안 주고 있는 놈이잖아요. 그런 놈을 위해서 먼저 뭘 갖다 주려고요? 등기서류부터 갖다 주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동시에 항변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결론이 이상해져요. 기억나시나요? 전세권에서 전세금에 반환과 목적물에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집을 비워줘야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따라서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 우측에 보시면 답은 맨 위에 상대방이 채무 이행 또는 그 제공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할 것인데 다시 말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아,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뭐가 돼야 됩니까? 계속돼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죠.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정리를 해보면 크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되느냐. 첫 번째 쌍무계약이죠. 유상계약. 다시 말하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쌍무계약은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행각이고 쌍무계약하면 현상갖고 빼고는 다 뭐죠? 유상계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 부분이 빠져나와요.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같은 쌍무계약은 무엇을 발생시키죠? 동시행 항변권을 발생시킵니다. 그 다음에 담보 책임도 동시이행 관계다. 따로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편합니다. 다시 말하면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한데 원상회복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취소를 해서 원상회복을 하든 해제를 해서 원상회복을 하든 권리가 소멸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죠?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시면 돼요.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행 관계입니다. 왜요? 전세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뭐하는 문제죠? 원상회복하는 문제니까요.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도 뭐죠? 동시행 관계입니다. 왜요? 임차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니까요. 따라서 무효든 취소든 해제든 권리가 소멸됐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죠?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변제입니다. 변제와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다만 변제와 채권 증서를 받는 거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요. 변제와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시험에 아주 이게 잘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돈을 갚을 때 담보 말소 안 해주면 돈 못 갚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돈을 갚고 영수증을 받아뒀다가 나중에 담보를 말소하는 것이니까 변제와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닌 거예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당연한 거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변제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조심할 게 뭐냐면 원래는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이행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차권 등기의 말소 서류를 안 주면 보증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다만 요 임차권 등기가 그냥 임차권 등기가 아니라 무슨 제도에 따라서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라면 뭐가 있냐면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는 저당권으로 이해합니다. 저당권. 따라서 담보를 말소하는 것이 뭐가 아닌 것처럼요? 동시행 관계가 아닌 것처럼 요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실제는 뭐죠? 시험에서는 두 가지만 나오겠죠. 담보 말소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뭐가 아니죠?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들을 안 보셔도 됩니다. 너무 제 무리한 것 같고 487페이지 오시면 효력해가지고 동시이해항변권이 인정이 되면 납원해가지고 본질적 효력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박스 밑에 답은 소송상의 효력인데 일단 소송에서 문제가 되면 동시이해항변권은 주장을 해야 법원이 고려해 주는데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상한 급부 판결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대표입니다. 동시이해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인데 1번 동시이해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기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1번을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외우시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이해하실 분이 있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갑에게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근데 갑이 돈을 안 줘서 고민해 보니까 을도 갑에게 1억을 갚아야 될 채무가 있네요. 이렇게 받을 돈과 줄 돈을 까버리면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상계라고 하고요. 을을 우리가 뭐죠? 상계자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받을 돈과 줄 돈을 까버린 게 뭐죠? 상계고요. 상계자가 가지고 있는 요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고요. 상대방의 채권을 뭐라 그러냐면 수동채권이라고 합니다. 상계당하는 채권이라는 얘기고요. 근데 만약에 자동채권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있다는 말은 요 항변권을 누가 행사한다는 거냐면 갑, 채무자인 상대방이 행사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동채권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까버리게 되면 갑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침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자동채권에 뭐가 붙어있어요?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으면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동채권에 뭐가 붙어있으면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있으면 뭐하지 못합니까? 상계하지 못합니다. 이건 외우자고요. 2번 동시이행 항변권은 경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뭘 하면 돼요? 이행을 하면 되죠. 그죠? 경계가 이행인가요? 맨날 그래. 아무튼 경계가 뭐라고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뭐요? 이행. 경계가 이행이잖아요. 이행했잖아요. 맨날 그래. 경계는 뭐라고요? 이행입니다. 이행이니까 뭐요? 동시항변권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경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그래서 경계라는 개념이 은근히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경계는 법정 추인 사유죠. 또 까먹으셨죠? 그죠? 왜요? 경계는 이행이니까 취소권자가 경계하면 뭐 한 거예요? 이행한 거니까 취소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경계도 뭐라고요? 이행이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 답은 2번이죠. 3번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 소멸하지 않고요. 4번 상대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5번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시에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시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뭐가 돼요? 진행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나와있죠. 위험부담이 나옵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둘로 나뉩니다.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요.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이행불능 문제가 됩니다. 내용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해제를 하고 나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걸 우리가 위험 부담 문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험 부담이란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 없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가 위험 부담 문제고요.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냐면요.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문제는 못 풀어요. 왜죠?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보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을 우리가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을을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뭐 누가 채권자이고 채무자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튼 요 건물이 매매 계약할 때는 멀쩡히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지진 난 거니까 누구에게 뭐가 없죠? 고의도 과실이 없으니까 위험부담 문제가 되는데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입니다. 따라서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채무가 있고요. 쌍방 모두가 채권자이기도 하고 채무자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돈을 가지고 구별하지 마십시오. 제발. 자꾸 우리가 쌍무계약이란 말을 알아. 쌍무계약이란 말을 알면서도 자꾸 돈 받는 사람을 뭐라고요? 채권자. 돈 주는 사람을 채무자. 이렇게 한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돈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 경우에는 건물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나눠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후발적 불능은 뭐가 후발적 불능이 됐어요? 건물이 후발적 불능이 됐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돈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나누지 않습니다. 후발적 불능이 된 뭘 가지고요? 건물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나뉘므로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매도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누구를 말해요? 매수인을 말합니다. 이것도 별거 아닌데 자꾸 돈을 들이밀어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다시 말하면 후발적 불능이 된 건 건물이니까 건물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갑인 을에게 건물을 넘겨주지 못합니다. 왜요? 건물이
없어졌습니까? 을도 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줍니다. 왜요? 건물이 없으니까.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을이 갑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했어요. 줄 필요 없는 돈이니까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을이 갑에게 이미 돈을 준 상태라면 돈을 돌려받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지진 나서 건물이 없어진 사람이니까요. 따라서 이때 우리 판례는 뭘 인정하냐면 대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을이 갑에게요. 매매대금 3억을 이미 지급한 상태예요. 그러면 줄 필요가 없는 돈이었으니까 3억 원은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아야 되겠죠. 그죠? 돌려받을 수가 만만치 않다 그랬죠. 갑은 지금 어디 계시겠어요? 초등학교에 있다 그죠?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뭐죠? 저 박스 깔아놓고 지금 뭐요? 라면 끓여 먹고 있잖아요. 지금 건물이 지진 나서 뭐죠? 무너졌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아저씨 3억 주세요라고 하면 이 미친놈아 지금 우리 딸이 지금 묻혀있는데 지금 그 소리 나오냐라고 방망 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때 을은 갑에게 뭘 요구할 수 있냐면 정부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라도 대신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뭐죠? 대상청구권. 보험 가입하셨다며요. 보험금이라도 대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죠. 지진 나서 건물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고유과실, 매수인의 과실로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서 멸실된 상태라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주게 됐다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을 때문에 건물을 못 넘겨준 것이므로 채권자인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줘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익은 뭐냐면 양도소득세 절약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결과 갑은을에게 건물을 안 주고 뭐만 받게 생겼어요? 매매 대금만 받게 됐잖아요. 그러면 갑은 건물을 안 넘겨주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뭐하게 돼요? 절약하게 돼요. 동의하시죠? 그죠? 그죠? 그만큼 뭐죠? 깎아줘야 된다. 왜요? 안 깎으면 갑에게 뭐가 생겨요? 이득이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 왜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인 경우에는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느냐? 왜냐하면 인도 전에는 채무자인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지만 인도 후에는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을 테니까 지진이 났다면 채권자인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겠지만 인도 후에는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매수인이 점유하게 되니까 위험을 오히려 누가 부담해요? 채권자인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어차피 누가 위험을 부담할 문제였죠?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할 문제였기 때문에 매수인이 안 받아서 수령을 지체해서 인도하지 못한 거라면 채권자인 누가요?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겠죠.
부담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근데 이게요, 내용은 간단하고 아주 타이트하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문제가 너무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490페이지 오시면 대표지를 넣어놨어요. 두 문제를. 대표지 풀어보죠. 1번. 특정한 건물을 갑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에 병이 방하여 소실되었다. 그럼 병이 방하였다는 말은 매도인 매수인에게도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죠?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죠. 그럼 현행 민법상 갑의 권리임으로써 맞는 것은, 그럼 뭐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은 무슨 뜻이라고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답은 쉽게 나옵니다. 2. 건물의 양도 의무는 면하고 대금 충우권도 소멸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의 계약 체결로 소유권 이전 및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인데, 일단 매도인이 누군가요? 을이죠. 그죠? 매수인 누군가요? 갑이죠. 그죠? 이거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리해놓고. 1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채무자인 을에게도 고의과실이 없고 채권자에게도 뭐가 없어요?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누가 위험 부담해야 돼요? 채무자.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뭘 받아야 돼요? 반환을 받아야 되니까 을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갑은 누구죠? 매수인이죠. 그러면 채권자의 과실이니까 누구 위험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가. 대금을 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계속 보시면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요거죠? 채무자의 과실이죠. 그죠? 채무자의 과실은 뭐예요?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이니까 채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갑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요거죠?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이니까 누가 위험 부담해야 돼요? 채권자가. 따라서 매수인은 뭘 줘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므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 2번 문제를 별표를 내주시고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에 대해선 아주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요. 어려워하십니다. 왜 어려워하시냐면 그냥 대충 보시는 거 같아요. 대충. 대충 보시고 나서 문제 보면은 아씨 뭘 물어보지? 이러시라고 그죠? 다시 말하면 항상 우리 민법은 뭐가 중요해요?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여기 뭐죠?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채무불이행부터 시작해서 같이 꼭 어떻게 해요? 정리하시고 그림도 그려보시고 막 곱씹어보셔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제3자를 위한 계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